오늘은 7월 24일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이에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다른 회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복음 전파를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죠. 거기 보면은 저는 잘 클라이밍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홀드라는 게 있대요. 홀드.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스포츠인데 홀드를 잡고 올라가는데 진짜 홀드가 있고요. 홀드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대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사람들이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격하는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 그건 어떤 이유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의 행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자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며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배격하며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5절 보니까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에 거한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그 구원이 내게 오는 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건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극렬히 반항한다. 반면에 가짜 복음은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누구나가 좋아한다? 가짜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진짜예요. 진짜 복음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구나가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준비된 누군가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요. 이거는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기보다는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알아차렸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은 준비된 영혼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앉은뱅이라는 것은 겉모습 자체가 노숙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 있는 믿음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또한 사람을 볼 때에 그 믿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봤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우리의 속마음을 봤고 우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앉은뱅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오히려 구원받는 통로가 되고 구원받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이 어쩌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고난은, 역경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18절은 기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이 기적을 보았더니 루스드라 백성들이요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며 우리의 신이 이 땅에 현현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신을 경배하듯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극구 반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참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가 높아져야 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높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교회의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야 돼. 자기의 멋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해야 돼. 그게 세상의 논리야. 그런데 성경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달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드러난 거야 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늘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며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